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상하다. 그게? 아, 나는 짐이 많으니까. 왜? 아, 오늘도 하루하루에 그 의상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발만 6개 돼, 6개. 근데 오늘도 헌스타네, 완전. 그럼요. 반짝반짝하네. 내 거 나는 홍스타니까. 아, 그거 봤어. 그 광한 패션 그런 게 있잖아, 한국은. 완전 특이한 걸 봤는데, 제가. 나? 어, 이거. 아, 아. 이건 치마인가? 치마? 치마 바지야. 치마 바지가 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남자도 치마도 입고 레깅스도 신고 그러는 거야. 뭔가. 아, 그러면 내가 누나 스타일링 해줄까? 스타일링? 공항 패션의 가장 중요한 패션 아이템은 선글라스야. 어, 그게 알아? 없어. 선글라스 왜 갖고 왔어? 어, 그게 필요한. 그리고 건데. 여자들은 얼굴을 이렇게 살짝 가리기 위해서 스카프를 둘러. 어, 스카프도? 어. 있어? 나는 항상 다 갖고 다녀. 어, 이거 예쁘다. 블랙으로 가자, 오늘 시크하게. 시크하게? 어. 그렇지. 나만의 스카프 매는 법이 있어. 나는 살짝 이렇게 매거든? 여자들은 어떻게 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뭔가 애기 같지 않아? 애기가 밥 먹을 때. 에이. 훨씬 낫네. 그래? 그렇지. 이게 있어야 패션의 완성이지. 완성! 가자, 우리 이제. 가자. 거기 아니야. 어디? 아, 저쪽으로 먼저 그거 해야 되는구나. 신혼여행에 일하는 그 왠지 모르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같고요.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추억이 많고 날씨가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 떨린다. 누나 여권 줘봐봐. 여권? 뭘 보고 싶은데? 아니, 일본 여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빨강이구나. 빨강이에요. 우와! 똑같다, 근데. 똑같죠. 너. 잡는 중? 혼자 그 사진도 보고 싶어. 와. 진지한 학생 같은 느낌 나는데? 우리 이러니까 진짜 국제결혼한 것 같다. 어. 뭔가 신기하네. 이번에 갖고 왔던 1번, 게 있는.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헌장 이거. 제가 준비했는데. 그 헌장. 이게 뭐야? 봐봐. 쿠폰이야? 미나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에요. 아무거나 쿠폰. 아, 진짜? 어, 여기에 미나한테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걸 여기에 너 쓰면 되는 거야? 제가 다 해드릴게. 진짜지? 응, 아무거나. 알았어. 결혼식의 時に 友達を本当にあんなに大勢呼んでくださったこととか サプライズを準備してくれたこととか 私も 答えてあげたい 気持ちを 表現できないかな って 思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 요이! 짝짝! 맛있어! 왜 그럴까? 우리들 결혼식에 가는 날인데. 맛있어! 비왔어. 맛있어, 또 비와. 우리 결혼식 때부터 신혼여행까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눈 안 왔잖아, 눈은. 눈이 안 오지, 비가 오잖아. 그치겠지, 그래도? 그래도 재밌겠죠? 안 그치면 안 돼, 나 진짜 안 그치면 나 여기서 밖에 안 나갈 거야. 왜? 아, 비가 너무 싫어. 저희가 참 날짜 운이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정말 비를 부르는 사람인지. 아, 이상하게 날씨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참 따뜻하구만. 아. 어이. 계란도 있어. 계란? 크다. 와. 와, 예쁘다. 완전 크네.
말하고. 우와!